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박 회장 강의 들으니까 어떻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현대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떤가를 봐야 나.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나는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KBS TV 보면은요, 그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우리는 이미 진작했어요. 뭐 때문에 하느냐? 공공질서 때문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여자 교수가 나와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지금 설명합니다. 세 번째 봤어요. 다시 말하면, 작은 반칙을 묵과하면 공공질서가 무너진다. 작은 반칙을. 시간 어기는 거? 작은 반칙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냐? 그런 사람을 성공 못 합니다. 길이 막히는 거, 그건 그쪽 사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자,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 애터미 시스템은 성공하게 돼 있는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개념 정의를 고소득으로 잡았습니다. 고소득. 에? 그것도 한 번 고소득이 아니고 지속적인 고소득을 성공이라고 본다면 지속적인 고소득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성이 높아야 돼요.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그 사람 생산성이 낮은데 누가 고소득을 줘? 안 줘요. 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니까. 그러면 생산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본축적이 돼야 있어야 돼. 자본축. 자본축적이 안 돼 있는데 생산성이 높다? 에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한 가지 방법이 있지. 로또 복권 타는 거예요. 근데 로또 복권 타서 자본 축적이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폐가 망신해요. 영국에서 그 보도했죠.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더 행복해진 사람이 절반, 더 불행해진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왜 그러는가를 조사했죠. 했더니 현재 삶의 형태가 강화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성실하게 살고 돕고 살고 협력해 사는 사람은 그것이 더욱더 강화되고 자기만 알고 허랑방탕한 사람은 결국 마약 먹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 상태예요. 내 상태가 뭐냐? 내 자본이 어느 정도냐예요. 자, 어떤 일을 하든지요,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뭐 고시 공부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자기 뭐 미용실도 좋고 꼭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부팀을 하느냐, 목적. 목적 and 목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은 purpose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purpose. 또는 goal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목표는 objective. 이 목적은 어떤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행동의 지향점입니다. 목표는 지금 현재 달성하고자 하는 일의 대상이나 행동이. 예를 들면 목적과 목표는 확실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루에 줄넘기를 100번 하기로 했다. 이거 하시죠? 그러면 건강 증진이 목적이고 하루에 줄넘기 100번 하는 것은 목표예요. 그렇죠? 이 목표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줄넘기 100번만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등산을 한다. 이것도 목표가 돼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게 있어야 돼. 그렇죠? 목적은 아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집이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우리 아들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보내고 싶다. 그런데 유학을 보내면 돈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애터미 사업으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는 뭐겠어요? 내가 3년 이내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게 목표예요. 이제 그러면 나는 목표는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1년 이내에 세일즈마스터가 되겠다.
매일의 목표는 나는 하루에 열 사람 이상 만나겠다. 이게 목표가 돼요. 목적은 뭐예요? 내 아들을 공부시키고 싶다. 그게 목적이 돼요. 그냥 목적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다. 이게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이게 목표가 돼. 그렇죠? 목표가 된다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벌면 벌고 말면 말고. 이렇게 아무것도 목표가 없으면 자기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은 목표는 어디까지 내려오냐 하면은 매일의 행동 목표까지 내려옵니다. 3년 후에 내가 스타마스터가 된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까마득하거든. 그러면 그 밑에 하위 목표가 나오죠. 2년 후에는 샤론이 되겠다. 1년 후에는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6개월 후에는 세일즈마스터가 되겠다. 그러면 오늘은 열 사람 만나겠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목표예요. 목표. 그 목표를 실천해 나가면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거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데 뭐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께 고생하고 사셨는데 집 한 채를 사드리겠다. 그리고 매월 생활비를 드리겠다.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러려면 내가 월 소득이 2천만 원은 돼야 되겠네. 이게 목표가 돼 이제. 예? 그러면 어떻게? 아, 스타마스터는 돼야 되겠구나. 그걸 몇 년 만에 하지?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두 번째는 동기화예요. 모티베이션. 이건 일할 의욕입니다. 목적과 목표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저것이 희미해져버리면 일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일할 의욕이 나지를 않아요. 아예 포기해버려. 예를 들어서 자기 애인하고 같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지금 목적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이 사나이는 일할 수 있는 동기가 돼요. 아, 우리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미국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간다. 그러려면 목표를 세워야 돼. 어떻게? 6개월 후에 간다면 한 달에 저축을 얼마나 해야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더 밤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몸이 피곤해도 즐거워. 이 사람은 왜? 동기화가 돼 있어. 일할 의욕이 나는 거야. 일할 의욕이 나. 그런데 그 애인이 이제 한 달만 더 저축하면 그랜드 캐니언에 갈 수 있는데 네, 못 가겠는데? 에이, 왜? 아,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나이는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애터미고 다단계고 나발이고 이제 그동안 모인 돈 가지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세상 만사 뭐 이 풍진 세상을 살 뭐 이렇게 하면서 왜? 동기가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 내가 왜 다단계 사업 애터미 사업을 하루 12시간을 뛰었던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건 단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안 간대. 그 이유는 뭐냐? 더 중요한 일이 생겼대. 뭐냐? 모르겠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하고 싶은 공부를 다 못했다. 내 우리 아들만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주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 시켜주겠다. 그러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겠다고 하는 욕심에
피곤한 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로망이에요. 그리고 어지간한 이 속궁 소리에도 참아. 참아. 그러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가는데 아무렇게나 갑니까?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성적이 좋아야 돼요. 학교 성적도 좋아야 되고 토익, 토플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놈 열심히 공부하라고 뒷발을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대학 안 갈래요. 이렇게 딱 나타났어. 어. 왜? 깜짝 놀라요. 왜? 꼭 대학 가야 잘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건달들하고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엄마는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제 하루 12시간 일하기도 싫고 속궁은 놈 나타나면 싸우고 이만큼 중요해요. 동기화라는 것이. 그런데 동기화는 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셀프 모티베이션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동기화시킬 거냐. 그런데 그게 자기가 셀프 모티베이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아. 그래서 누가 필요해? 그래서 스폰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좌절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스폰서는 항상 셀프 모티베이션이 안 그래요. 파트너들이 스폰서가 좌절하는 경우에 모티베이션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자꾸 나와서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보통 인간은 셀프 모티베이션, 자기가 자기를 동기화시키는 게 그렇게 익숙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 동기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목적과 목표도 정해졌고 일할 수 있는 동기도 충분히 있어. 얼마든지 있어요, 동기는. 그러면 동기화만 됐다고 일이 잘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학습을 해야 돼. 학습, 러닝. 학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모두의 지금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으시냐? 의욕은 있어, 의욕, 동기. 나 꼭 성공해야지, 꼭 성공해야지. 그런데 학습이 되지 않으면, 또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해요.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족속 중에 하나가 북한 주민들이에요. 아주 밤낮으로 일해. 그런데 아주 거지들 중에 산거지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게을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 자체가 일하면 골병만 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이 시스템이 골병들게 하는 것인지 성공하게 하는 것인지는 누가 판단해?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기 치는 건지. 여기서 사업 설명한 회사 이 사업자들이나 이 저 리더들이나 회사원들이 우리 회사 형편없으니까 지금부터 나가십시오.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다 좋다고 그래요. 다 연금성 소득이 들어오고. 그건 자신이 판단하셔야 돼요. 영국에 몽고메리 원수라는 분이 있어요. 몽고메리. 2차 대전 때 영국군 원수입니다. 참모총장도 했고. 그 양반 유명해진 게 세계 최강의 전차군단이었던 독일 국방군의 독일군의 롬멜 전차군단을 북아프리카에서 격파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교를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네 가지. 장교를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째, 머리 좋고 게으른 장교. 요건 지휘관감으로 딱이다. 게으르다는 말은 밑에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간섭하지 않아.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좁쌀 용감처럼 말이지. 간섭하지 않아. 머리 좋다는 건 뭡니까? 상황 판단을 제대로 잘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상황 판단을 잘한다. 이건 지휘관감이다. 두 번째, 머리 좋고 부지런한 장교. 이건 참모감이다. 참모는 머리 좋고 부지런해야 돼요.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그 중에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인지를 골라서 지휘관에게 보고하면 돼. 그렇죠?
지휘관이 그 정보를 보고 최종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 나쁜 참모는 뭐예요? 쓸데없는 자료만 잔뜩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게으른 장교도 쓸만하고 지휘관으로, 머리 좋고 부지런한 장교도 참모로 쓸만하고, 세 번째 그래도 봐줄 수 있는 장교, 머리 나쁘고 게으른 장교, 이건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시키는 일은 잘해. 머리 나쁘고 게을러. 그러니까 지가 생각해서 무엇은 안 해. 자빠져 놀다가 시키면 그놈은 잘해. 네 번째, 즉각 퇴출할 장교,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장교. 이건 가는 데마다 일을 망쳐놓는단 말이야. 가는 데마다. 왜? 머리에 든 것이 없어. 든 것이 없으니까 게으르기라도 하면 되는데 부지런해. 그냥 온갖 데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센터에 그런 사람 있죠? 오메이.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왔다 그러면 그냥 문제가 생겨. 그게 머리 나쁘다는 게 무슨 IQ가 낮다는 게 아니야. 이게 학습이 안 돼. 학습이. 알지를 못해. 응? 그러니까 요 학습이라는 것이 무슨 가서 수학 방정식을 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스폰서와 파트너가 만나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많은 스폰서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골치 아픈 이 고객을 어떻게 상대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심리학책 봐도 몰라요. 몰라. 경험에 의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학습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행동입니다. 행동. 액션. 아무리 목적이 좋고 목표를 세우고 동기화가 돼 있고 그리고 학습을 했어도 센터에 원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요 파트는 하나도 안 생겨.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 무조건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머리를 써서 돌아다녀야지 아무데나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 액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액션이 실천입니다. 실천. 자,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자기 자본 축적과 관계가 됩니다. 자, 자본, 캐피탈. 자본이 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범위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자, 요거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하시죠? 여기서 성공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성공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여기서 강의하는 것 중에 성공을 뭘로 잡았냐 하면은 안정적인 고소득으로 잡았어요. 뭐 성공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사법시험 보는 사람은 뭐 사법고시 합격이 성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안정적인 고소득이에요. 앞에 안정적이란 말을 스테이블한 거라면 스테이블. 스테이블 하이 인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얻고 그 뒤부터는 빵이다 이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소득, 연금성 소득이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로얄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걸 얻어야 성공이 되는데 이걸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자본 축적이에요. 캐피탈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본이 뭐냐 하는 것은 보통 또 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선 나를 생각하세요. 나. 자,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본 축적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쉬운 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태도, 애티튜드야. 멘탈 애티튜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업에 임할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미팅하고 자꾸 만나서 빠짐없이 나오라 하는 게 자본 축적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자본 축적이 된 사람이 신사숙녀입니다. 신사숙녀. 신사숙녀는 어디 가든지 국제적으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신사숙녀가 되는 한 지표가 뭐냐면 HD라고 하는 거예요. Human Development, 인간 개발이에요. 인간 개발. 내 인간 개발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인간 개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신사의 숙녀인가 아닌가를 보면은 저 사람이 잘 살겠다 못 살겠다 하니 금방 나와요. 이건 누가 만드는 거냐? UN에서 만듭니다. UNDP, UN 개발 계획이라는 한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각국의 인간
개발 지수라는 걸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쫙 발표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입니다. 평균. 예, 자 봅시다. 다음. 예. 세계에서 인간 개발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0.944. 이거 1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 0.915, 캐나다 0.914, 우리나라 0.898, 타이완 0.880. 자, 인간 개발 지수가 0.880 이상이면 베리 하이에 속합니다. 매우 인간 개발이 잘 돼 있다. 자, 보세요.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수만 달러예요. 수만 달러죠. 이건 요건 시장 환율로 계산한 거고, 요것은 PPP 장바구니 물가로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 그 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냐. 자, 노르웨이 64,000불, 미국 54,000불, 캐나다 44,000, 싱가포르 굉장하죠. 82,000. 싱가포르가 석세스를 하는데 300명이 홀에서 밥을 먹었거든. 가서 큰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300명이 홀에서 밥을 먹는데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조용해. 신사숙녀가 되어 있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싱가포르 지사 매니저에게 얘기했어. 아마 우리 아줌마들이 이 정도 모였으면 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그럴 거다. 여기서 그냥 휴대폰으로 고함 깨깨 찔러져 끼고 말이지. 이게 인간개발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 그게 싱가포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세계 3등입니다. 82,000불이에요. 1등이 카타르라는 나라인데 그건 석유 팔아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카타르는 선진국으로 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룩셈부르크고 세 번째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거의 최고급이에요. 세계 지금 190개국인데 11등을 하고, 17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 자, 다음. 그럼 다음 나라 봅시다. 여기 이제 0.7부터 0.6까지 쑥 떨어져요. 자, 가만히 보세요.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으로 인간 개발 지수에 따라서 이 소득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그 순서예요. 그렇죠? 그대로 그 순서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사숙녀가 되어 있나에 따라서 소득이 그대로 맞아요. 자, 다음. 이거 이제 아주 그냥 최하위들이에요. 응? 최하위들 순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도토리 키재기하고 계시죠? 여기서는 순서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못 사니까. 다 못 사니까. 어디서 뭐 좀 농사 좀 되면은 조금 높고 안 되면 다이아몬드 좀 캐면 높고 안 캐면 낮아지고 이런 국가들이에요. 바로 케냐가 어떤 나라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아버지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케냐에 자꾸 가죠. 오바마 대통령. 그 양반은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입만 열면 한국이야. 입만 열면 한국을 보라고 말이야. 한국도 해냈는데 케냐 젊은이도 해낼 수 있다. 저번에 또 그러고 계시더라고. 해낼 수 있지. 문제는 이 인간 개발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는 거야. 이게 부족한 자원과 부족한 자본은 해외에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개발하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 걸려요. 2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고의 인간 개발 국가 한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나는 그 말이야. 나는 우리나라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오. 나는 어떠냐. 나는 과연 신사숙녀가 되어 있느냐. 나는 인간 개발이 되어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 이 불행한 것은 국가 평균이 높으면요. 상류 그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럽게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가나에서 대학 나오면 장관합니다. 장관해요. 근데 우리는 발에 걸리는 게 대학생이야. 그렇죠? 발에 걸리는 게. 오바마 아버지가 그래서 케냐에 돌아간 거예요. 케냐에서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을 올 정도면 케냐사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류사에 공부를 많이 한 친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대학만 나와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 어퍼클래스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 더욱. 자,
인간개발이란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겸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겸손. 겸손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듣고 그것을 내 자본 축적의 도구로 삼는 게. 나도 다 알아. 그런 사람은요,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알긴 뭘 알아.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지식이 너무 많아.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번지라는 제자가 선생님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번지하고 공자하고는 거의 60살 차이니까 그 당시 공자님은 거의 신적 존재니까 선생님은 다 할 줄 알았어. 그리고 번지가 선생님 농사 짓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공자의 대답이 그래서 공자가 인류 스승이 되는 겁니다. 나는 농사 짓는 늙은이만 못하다.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채소는 어떻게 심습니까? 논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지야 나는 채소 가꾸는 농부만 더 모른다. 가서 채소 가꾸는 농부에게 물어봐라. 만약에 어린 제자가 이야기한다고 아는 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인류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자 할아버지라도 농사 짓는 법은 몰라요. 채소 가꾸는 법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관대작들 학력이 아주 굉장히 거신 분들 그다음에 교직상을 30, 40년 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다단계는 초등학교에 나온 로얄보다 훨씬 몰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사람 상대하는 법은 아까 벽창호 같은 사람들 상대하려면 사람 미쳐버리거든. 그걸 어떻게 참는 건지. 자 다음. 그래서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자 세상 인심이 그렇지 않아. 그때 세상이 뭔데요? 물으면 갑자기 1초 전까지 알았다가 모르죠. 세상이 뭔데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우리 사회가 뭔데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작동 원리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자본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우리가 선택했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미 독립할 때부터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택했어요. 지금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현재 체제 중에서는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좋아.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직 제3의 대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혁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어느 국가도 이걸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체제를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명심하실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최고급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 평균이 아니고 나는 어떤가? 나는 왜 지금까지 자본이 부족했을까? 나는 왜 지금까지 뼈빠지게 일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일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것만 생각하셔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그러면 나는 자본을 가져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 요 의문만 가지고 가셔도 3년 후에 스타마스터 되실 수 있습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